메이크업하기 전에 열감 내려주기 좋겠다. 브러쉬 때문에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피부과에서 방금 관리받고 나온 쌩얼인데? 라고 할 수도 있는. 정가로 4,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된 거고? 근데 진짜 음영 컬러 발색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따 살말해서 살이야. 오늘 제품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비염 소리가 첨가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찍을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올영 신상 살말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골드 몰입으로서 아주 솔직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 요즘 올영에 가을 신상템들 엄청 또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색조들이 도라방스야. 요런 컬러를 해야 될지 요런 컬러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론을 내린 건 왼쪽은 웜톤 메이크업을 하고 오른쪽은 쿨톤 메이크업을 해서 평화의 비둘기 제이미를 하자. 그래서 오늘 그런 반반 메이크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베이스 제품부터 들어갈 건데요. 기존 제품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나와가지고 랭킹에 등극을 했더라고요. 스킨 세팅 톤 필터 베이스, 글로잉 베이스 기획 세트입니다. 일단 요 분홍색의 글로잉 베이스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생각보다 반짝이가 좀 많이 묻어나오고 바르고 나서는 건조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톤 필터 베이스를 써줄 거거든요. 확실한 톤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살짝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톤업 베이스이나 백탁이 어느 정도 있는, 살짝 톤업 효과가 있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본품 40ml랑 함께 15ml 제품도 함께 증정되는 기획 세트를 올영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소개한 VDL 세레니티 컬러의 톤업 베이스 아시죠? 그것처럼 확 환하게 만들어주는 톤업 베이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걔랑은 진짜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얘는 일단 쿨링감이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메이크업하기 전에 열감 내려주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런 톤업 베이스템들 중에서 눈시림 있는 제품들도 있잖아. 근데 얘는 눈시림이 없더라고요.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지성분들은 너무 기름지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 톤업 효과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무기자차 선크림의 백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살짝 맑아지는 정도? 오히려 그동안 톤업 크림의 그 효과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요 계절에는 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겨울에 맞게 살짝 촉촉한 이 제형들의 쿠션들이 막 올라와 있는데, 오늘 비교해볼 쿠션은 지금 랭킹의 왕좌 자리를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두 가지 쿠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써볼 쿠션 제품은 클리오 킬 커버 파운웨어 쿠션 디 오리지널입니다. 올리브영 단독 기획으로 라이트 세팅 파우더도 증정해주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냥 파우더 질감인 줄 알았는데 살짝 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터 겸용인지 세팅 파우더 용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애매해서. 내장된 퍼프 느낌은 쫀득하고 좀 탱글한 느낌이어서 접었다 폈을 때 살짝 탄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바르기 전에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스튜디오 17의 스킨핏 베이스 메이크업 키트, 이것도 랭킹에 있었거든요. 핑거퍼프 4개랑 미니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핑거퍼프는 컨실러나 블러셔 사용하기 되게 좋잖아요. 따로 사려고 하면은 이게 비싸다? 근데 얘는 핑거퍼프가 이렇게 4개나 들어가 있어서 게이드. 브러쉬는 짧은 모인데 되게 탄탄하고 이렇게 라운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 캡까지 들어가 있어서 휴대용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이 내장되어 있는 퍼프 말고 브러쉬로 여기 바르고 내장된 퍼프로 좀 두들겨 볼게요. 브러쉬 때문에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결 자국이 안 나네. 되게 얇게 잘 발리는 거 봐. 스튜디오 17은 도구를 너무 잘 만들어. 그리고 브러쉬가 생각보다 쿠션 얘를 잘 안 잡아먹네요. 아니 가격도 저렴한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을 수가 있나? 퍼프로 두들겨서 밀착력 좀 높여주면서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클리오가 발랐을 때 피부결이 되게 예뻐 보여요. 제가 어제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좀 글로잉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 커버력은요, 촉촉한 만큼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김이랑 이런 여드름 자국들이 지금 레이어링을 두 번, 세 번 했는데
투명하게 비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글로우 쿠션 중에서도 이런 걸 잡는 글로우 쿠션이 있기는 하거든요. 입자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이 쿠션을 이미 테스트 해봤어. 보여드릴게요. 처음 발랐을 땐 너무 예뻤어. 아,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코 끼입이랑 그리고 입술 주변이 점점 뜨기 시작하더니 이 모공에서부터 이 쿠션의 존재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공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모공 부각이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리뷰에서 없던 모공도 만들어준다던 이야기가 뭔지 알 것 같아. 자, 이제 이 왼쪽에는 에스쁘아 비 글로우 볼륨 쿠션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스쁘아에선 기획으로 리필이랑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뉴클래스까지 주더라고. 요즘 이렇게 미니 제품들 껴서 주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미니 제품들로만 메이크업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얘도 질감을 말씀드리자면 번들거리는 물광까지는 아니고 차르륵한 윤광이 도는 표현 정도? 얘도 똑같이 브러쉬로 먼저 펴발라주기. 클리오 쿠션은 가벼운 커버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아예 글로우 쿠션이잖아요. 진짜 발랐을 때 피부가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건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방금 깐 물에 씻은 삶은 달걀. 커버력이 글로우 쿠션이라서 그런지 강력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글로우 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얼보다는 또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얇게 바르면은 얘가 가진 요 쫀쫀한 글로우 표현 덕분에 피부과에서 방금 관리받고 나온 생얼인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란 말이지. 근데 아무래도 지성분들한테는 이 시즌에 정말로 비추합니다. 이게 발랐을 때부터 느껴지는 촉촉함이 그냥 남다르거든? 극지성분들은 특히나 이거 피부에 닿는 순간 어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도망가실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근데 악건성이다 이러신 분들은 왜 랭킹에 지금 달리고 있는지 분명 아실 거야. 여드름 살짝 커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 커버력은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쿠션도 역시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 클리오보다는 무너짐이 조금 덜합니다. 바르고 직후에는 얼굴도 반딱반딱해 보이고 진짜 예뻐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클리오보다는 살짝 더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 그거는 이 쿠션의 장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쿠션 둘 다 높은 커버력, 막 지속력을 원한다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것 같고 내 피부처럼 반딱반딱 윤광 피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건성이다. 이런 분들에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보자. 클리오 라이트 세팅 파우더. 이분을 잡네요. 잡아. 약간의 펄감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면 나 웃겨질 것 같은 느낌 알지? 하이라이팅 주듯이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투쿨 포스쿨의 로즈 쉐이딩. 근데 투쿨에서 원래 나오는 쉐딩이랑 사이즈 보시면 좀 차이가 나요. 이 노즈 전용 쉐딩이 굉장히 작죠. 근데 가격은 또 웃긴 게 크게 차이가 안 나. 컬러는 기존 모던 컬러가 제일 붉은기 노란기가 빠진 쿨톤 컬러인데 확실히 이 모던 컬러보다 더 붉은기 노란기가 빠져서 나왔더라고요. 얘도 삼색으로 되어 있고요. 코끝부터 코 전용 쉐딩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발색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컬러가 퍼지거든요, 지금. 와, 나 이거 쉐딩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 정가 12,000원, 얘가 정가 16,000원인데 어떻게 된 거야? 정가로 4,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된 거고? 근데 쉐딩은 기깔나게 잘 돼. 본격적으로 색조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 쿨톤과 웜톤을 구별하실 수 있도록 얼굴을 반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순간이죠? 망했네? 다시! 자, 제가 이렇게 반 제대로 그리고 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까요? 오늘 팔레트는 바로 요 에스쁘아의 아이코어 팔레트입니다. 에스쁘아가 이렇게 네 가지 컬러 팔레트를 출시했어요. 이번에 이 팔레트랑 같이 이렇게 듀얼 브러쉬를 증정해주더라고요. 일단 모질이 되게 부드러워서 눈에 사용했을 때 따갑지가 않아요. 사선 브러쉬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커팅이 좀 들쑥날쑥했고요. 뭐가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느낌? 양쪽 퀄리티가 좀 다른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 팔레트는 필름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컬러별로 용도가 적혀져 있는 게 화해목분들에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컬러별로 팔레트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1호 포시코랄은 흰기가 낭낭한 중고명도의 맑은 코랄톤 팔레트라 특히 봄라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전체적인 색감은 살짝 가을 느낌에 가까운 봄웜인데 채도가 강하게 올라가는 편은 아니라서 여쿨라분들에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 세비지 머브 세비지
미라쿨라가 쓰기 좋은 전체적인 뽀용한 팔레트인데요. 특히 이 보라색 펄이 올렸을 때 엄청 펄이 곱고 연하게 발색돼서 이 컬러가 제일 키 컬러야. 너무 이쁜 컬러. 그리고 3호 빈티지 뮤트. 전체적인 색감이 딱 가을이 생각나는 컬러고 색상이 완전 딥한 느낌보다는 멀멀하고 차분한 느낌이라 어느 정도 피부톤이 엄청 밝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약간 노란기, 붉은기가 들어가 있어서 가을 뮤트한테는 살짝 채도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4호 기그레이는 더 추워지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색감? 생각보다 쨍하게 발색되지 않는 중명도 컬러감의 팔레트라서 격쿨부터 그레이시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여쿨 뮤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저는 오늘 그러면 오른쪽에는 세비지 모브, 왼쪽에는 빈티지 뮤트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팔레트 뒤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근데 보통 거울은 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해. 뭐 바르고 다시 뒤에 보기 뭐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왼쪽 얼굴에 빈티지 뮤트 사용해볼게요. 베이스 컬러 깔아주고 맑게 올라가거든요. 인서트 찍으면서 손목에 발색할 때는 이런 연한 매트 컬러가 발색이 안 되세요 라고 느꼈는데 지금 눈에 브러쉬로 올리니까 발색이 되게 맑게 올라가고 잘 올라가네요. 어떻게 보면 발색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에스쁘아 팔레트의 장점이자 좀 단점인 것 같아. 이게 팔레트상에서는 되게 어둡게 느껴지는 음영 컬러잖아요? 근데 막상 올리면은 되게 은은하게 올라가요, 이 음영 컬러들. 이 쌍꺼풀 라인에 전체적으로 좀 넣어보죠, 오늘. 메이크업 꿀팁이 나와. 마르살라 컬러가 하나씩 있잖아? 이런 컬러들을 살짝 뽀용한 컬러랑 섞어서 여기 애교살 라인에 그어줘. 애교살 싹 생겨버리거든? 이렇게 해주면은 쉐딩 스틱으로 넣는 것보다 훨씬 다크하지 않게 넣어줄 수 있어요. 오늘 분위기 있게 좀 어두운 펄로 가보자고. 펄을 이렇게 눈두덩이에 쓸고 그리고 부글부글 나와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너무 예쁘지만 지속력이 아쉽다고 얘기했었던 우리 프로타주 펜슬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신상 컬러예요. 피치블룸 하나는 피오니 티 컬러 선생님인데 받자마자 부러져 있는 거 싫어야 내구성이 너무 아쉬워. 이 하나는 피치블룸인데 시어누드 듀베이지랑 비교했을 때 가장 핑크기가 도는 코랄 살구 느낌입니다. 이게 좀 그래도 웜톤 컬러예요, 뮤드. 근데 좀 뽀용하니 예쁘죠? 그리고 피오니티는 핑크빛에 라벤더 한 방울 섞여서 뽀용한 베이비 핑크 컬러로 쿨톤 저격 컬러예요. 근데 지속력 보세요. 손으로 문지르면 뭐야 이거? 싹 사라져. 자, 이제 애교살에 그려볼게요. 살짝 애교살 싹 사라졌죠. 지속력은 너무 아쉬우니까 여기서 지속력 높이는 꿀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컨실러 펜슬을 눈 밑에 긋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발색은 톤업이 되겠지만 지속력은 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지속력보다는 두 배가 됩니다. 꿀팁!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속눈썹 붙이고 올 건데 톡톡하라 W 속눈썹 뿅 뿅. 언더도 붙였어요. 언더는 필리밀리 내추럴 언더. 웜톤 쪽에는 뮤드의 뮤트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오늘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은은하게 마스카라 하고 싶었어. 집게로 이렇게 좀 찝어줄게. 요거랑 요걸 섞어서 위에다가 언더에다가 발라줄 거야. 아이라이너는 헤이즈 색깔 요런 색깔. 나 요즘 삐아 아이라이너 너무 잘 쓰잖아, 뮤들. 삐아가 아이라이너 잘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웜톤 끝! 자, 이제 쿨톤 뮤드 들어오세요! 나가지 마세요. 세비지 모브! 요 색깔로 시작을 해보자고. 요걸로 베이스 싹 깔아. 트위즈 있었네? 이런 건 눈 감아주세요, 뮤드. 모른 척하고 다시 한번. 이 색깔 너무 뽀용하니 너무 예쁘다. 어? 거울 보니까 좀 밝은 것 같기도. 사이버틱한데요? 이번엔 요 컬러 언더에 깔아야 되겠어요. 언더. 요 차분한 핑크를 언더에 까니까 좀 이쁘다. 저 동동 뜨는 핑크 깔았으면은 도참사 연할 뻔했어. 그리고 여기 팔레트에도 애교살 라인 그려줄 컬러가 있어. 요 컬러거든? 요런 뽀용한 핑크들을 섞어야 돼. 애교살 라인 그어주면은 애교살 스틱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살짝 요 모브기 느껴지는 요 브라운 사용할 거예요. 눈 끝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눈 쌍꺼풀 라인에 펴바르면서 눈 뒤 막아주면서 샵샵샵샵 여기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근데 진짜 음영 컬러 발색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컬러 한번 섞어보자. 컬러감을 많이 브러쉬에 먹여줘야 된다는 점. 답답해! 손으로 할게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라색 펄이 이제 대박이죠? 아까 보여드린 눈 중앙에 발라줄게요. 보라색 하이라이팅 되는 느낌인데 되게 이쁘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피오니티 애교살에 하니까 싹 살아났어. 예쁘다. 그 다음에 요 컬러 있죠? 이 속눈썹 라인 따라서 샥 발라줄게.
대신 라인 따라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일자로 빼듯이 웜톤 쪽에 붙인 속눈썹 똑같이 붙이고 올게요. 뿅 뿅. 제가 눈썹이랑 속눈썹은 다 붙이고 왔어요. 얘네는 신상템들이 아니라가지고 쿠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바른 지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 비음이 슬슬 다 올라오죠? 제가 수부지라서 그런 거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컬러와 여기 있는 컬러 섞어서 애교살에 한번 쓱 해주고 마스카라는 여기 좀 블랙 말고 유니크하게 핑크로 해보자. 모아비 핑크로 슥슥슥슥 해볼게요. 은근히 보라 펄이 들어가서 핑크도 잘 어우러질 것 같거든요. 언더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라이너는 삐아의 라이트 블랙 컬러로 쫙 내려주면 여기가 웜톤, 여기가 쿨톤. 자, 이제 이 팔레트 다 써본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펄감은 장난 아니고요. 제 색감 구성이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잘 뽑았다. 얘는 색감만 보자면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맑은 컬러들은 또 뽀용해서 예쁜데 하여간 음영 컬러들이 좀 답답하게 발색이 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다음 이제 웨이크메이크의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다 할 수도 있고 섀도우도 톤온톤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는 아이템이야.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컬러 멀티 팔레트 1호, 2호, 3호까지 총 3개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레이지 로즈랑 3호 라벤더 플레저 이렇게 2개 가지고 왔어요. 먼저 레이지 로즈는 차분한 로즈빛 팔레트인데 미지근 쿨톤보다 살짝 웜한 느낌. 촉촉한 크림 타입 블러셔가 오른쪽 위에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중간 위에 쉬머한 하이라이터 할 수 있는 펄이 있고 아래에 진짜 반짝반짝한 글리터 컬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영롱하더라고. 그리고 라벤더 플레저는 딱 봤을 때 엄청 쿨한 느낌은 아닌데 발색해보니까 보기보다는 굉장히 쿨해요. 일단은 먼저 이 레이지 로즈 컬러를 써볼 건데 핑거 퍼프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광대 감싸듯이 미지근한 로즈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이게 진짜 눈에 올려도 되게 이쁘겠다. 너무 이쁘다. 한번 이 글로우밤도 한번 여기 얹어볼까? 악광대 쪽에 애매하네. 혹시 립에 얹어봐? 애매합니다. 매트 베이스 세 가지 컬러 간 차이거든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톤온톤 메이크업은 가능하나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라는 의문감은 가질 순 있을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후자 나와주세요. 쿨톤인 저한테 올리니까 좀 모브 라벤더 컬러로 싹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전 여기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라이너부터 보여드릴 건데 하트 퍼센트가 립 라이너에서 또 랭킹템이잖아요. 립 펜슬 신상 컬러가 나왔더라고. 기획으로 나왔는데 증정으로 이렇게 글로우 립을 주는데 안 살 수가 없어서 사버렸잖아. 먼저 캄핑크 세트. 기존 컬러랑 비교해보자면 크리미 핑크가 살짝 채도 있으면서 살짝 어둡고 웜한 계열이라면 적당한 명도의 채도가 살짝 빠진 미지근 핑크 컬러예요. 여쿨라 추천. 뮤트한테는 살짝 밝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증정 립글로즈가 진짜 예뻐요. 이 정도면 증정 말고 이 글로우 립을 온고잉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살몬 베이지 세트. 리뷰 보니까 입술 테두리가 살짝 어두운 분들이 정리용으로 좋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살몬 베이지 컬러라 웜톤 분들한테 완전 찰떡. 살몬 베이지 컬러 먼저 웜톤 쪽에 사용할게요. 하트 퍼센트 항상 느끼는데 발림성이 진짜 입술 상태 안 좋아도 너무 잘 발리는 발림성이야. 근데 이 지속력이 봐봐. 밥 먹으면은 나 분명 외출 전에 정교하게 그냥 20분 립 메이크업 했는데 그 시간 어디 간 거야? 4시간 내놔라 이놈들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력이에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펜슬이 발림성도 발림성이지만 컬러들이 아무래도 잘 뽑혔다 보니까 샵에서 하트 퍼센트 쓰는 거 나는 꽤 많이 본 것 같아. 거의 이거 쓰시던데? 솔직히 저는 쿨톤이라서 캄핑크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입술에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자, 이제 틴트를 발라볼 건데 오늘 매트 틴트 바를 거예요. 이제 매트 틴트의 시대가 슬슬 돌아오고 있어, 슬슬. 근데 랭킹템에 이 컬러그램이 있더라고요. 후기가 아주 좋아. 가격도 너무 착해. 전 색상 구매한 가격이 글쎄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틴트 가격 하나랑 맞먹더라고. 가격 그만큼 너무 착해. 제형은 오일감 없는 진짜 포슬포슬 주름 하나하나 메워주면서 블러 처리되는 그런 매트 틴트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 요즘 진짜 립이 하나에 2-3만 원대잖아. 근데 얘는 할인해서 8,000원대야. 아니 다른 브랜드들도 좀 가격 이렇게 착하고 제품은 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컬러 하나하나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살구살몬. 상세 페이지에 치즈 베이지 컬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이에요. 누디한 컬러로 가을에 잘 어울리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고런 살구 컬러입니다.
2번 플러핑크 핑크 베이지로 딸기 우유에서 살짝 웜톤에 더 가까운 컬러인데 상세 페이지 속 사진보다는 조금 더 베이지빛에 강한 컬러예요. 그래서 가원 뮤트나 여쿨 뮤트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3호 피그블리 적당히 생기있는 미지근한 로즈색으로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거든요. 단독으로 써도 너무 베이스 컬러 느낌은 아니라서 예쁠 것 같아요. 4호 코랄리 가을 느낌 한 방울 샥 들어간 코랄레드 컬러인데 주황기가 막 도는 그런 코랄 느낌이 아니라 이건 딱 예쁜 코랄 색상 컬러. 5호 레드티지 맑고 채도 있는 웜쿨 크게 안탈 뉴트럴 레드 색상인데 블렌딩하면 살짝 푸른기가 올라와서 쿨톤에게 추천. 6호 베리비키 아 이거 정말 베리가 생각나는 채도 있는 딸기 컬러인데 쿨한 느낌은 있지만 쨍한 쿨한 핑크 컬러는 아니고 뉴트럴에 가까운 딸기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호 킹로즈 분위기 있는 딥한 로즈 컬러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 나 이거 너무 예뻐. 가을 웜은 아무 따고 핑잘 봄웜 이거 여쿨들 무조건이야. 여쿨 뮤트까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8호 힙 초콜릿 색상은 로즈빛 나는 연한 초콜릿 색상으로 가을 웜톤 특히 딥톤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인스타 각이야. 그래서 저는 웜톤 쪽엔 오늘 살구살몬이랑 힙 초콜릿 섞어서 바를 거고 쿨톤에는 플러핑크랑 그리고 6호 베리비키 컬러. 먼저 살구살몬 이게 보시면 입술 주름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매끄럽게 발리거든요? 매트 제형인데? 이거는 아무따 살말해서 살이야. 오늘 제품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호입니다. 힙초콜릿 바를게요, 위에. 저가 아마도 힙초콜릿만 단독으로 발랐으면 제가 쿨톤이다 보니까 이 톤에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살구살몬이랑 같이 바르니까 힙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딥한 느낌이 눌러지면서 생기 돌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쿨톤 컬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호부터 제가 진짜 지금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번데기 같은 이 입술에 그냥 싹 들어가면서 그냥 내 입술 상태 그냥 커버가 싹 돼.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예쁘다. 아무튼 이번 컬러그램 신상립 너무 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반 올영 살말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웜톤, 여기가 쿨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룩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웜톤 쪽이 마음에 드네. 근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립은 또 쿨톤 쪽이 너무 마음에 들고 펄감은 보라색 요 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또 갈려. 우리 뮤들의 의견도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품들 중에서 살, 말 굳이 정해보자면 컬러그램 틴트는 나는 무조건 살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살살. 말은 말 못해. 쿠션 중에 있는데 피부 편이 참 마음에 안 드네.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아무쪼록 우리 미우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